어? 근데 병원인데요, 지금? 검진 받으러 온 건가? 무슨 일이야?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드라마 들어가기 직전에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네, 제가 저의 신장을 저희 아빠에게 이식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윤수가 네.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을 해드렸네요. 이거 기사가 떠가지고 그쵸? 엄청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큰일이라고 생각도 잘 안 하고 대단한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당연히 당연한 거라 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장한 선택을 했는지 너무 기특하네. 진짜 효자야.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27살이잖아요. 예, 나이가 예,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아버님을 위해서. 만성 신부전 뭐 오기 마지막 단계 신부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기 신분전증이면 정말 심각했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네. 진짜 네. 심각한데? 피부가 많이 검어졌다 해야 되나?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데도 저혈당이 많이 와요, 생각보다. 저혈당이 이제 생각보다 무서운 그거더라고요. 땀도 많이 흘리시고 기억도 못하고 욕도 많이 해요, 막 저혈당 오면. 여기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병원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아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떡해. 뭐 전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막 얼버무리고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지하 3층에 A25번에 있대요. 가면 또 없어. 아 사라지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운전을 하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야. 아, 야, 아이고. 기억도 오락가락 하시는 상태였나요? 그 정도였어. 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사라지시면 와우. 너무 놀라죠. 그럼요. 놀라지. 가족이면 깜짝 놀라죠. 조직은 평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년 동안 생존율이 한 25%밖에 안 된대요. 75%를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 아빠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덜컹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주말에 찾아가서 제가 이식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 진짜? 윤수가 선택한 거였어요. 직접 제안을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큰 형은 뭐 최근에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고 작은 형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지금 이 상황에서 윤수 씨는 정말 생각할 게 많았겠지만 오직 딱 하나. 그냥 아버지 건강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자기의 어떤 걸 좀 포기하는 일인데 대단한 일을 한 거고. 아무래도 이 신장 하나를 뗀 거니까 그렇죠. 내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신장이 괜찮은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저희도 좀 괜찮아야지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남윤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인가요? 네네, 한 달 만입니다. 아,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됐네요.
이번에 수술하고 한 달 돼서 애기약 검사도 하고 피검사랑 다 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이 더 많이 빠졌나 봐요. 똑같이 보면은 그때는 두 개였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한쪽이 없어진 거지. 아... 아이고, 말은 좀 덤덤하게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좀 놀란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은 콩팥이 두 개가 있다가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상처가 좀 진하게 남는 휴류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배우는 솔직히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니까 네. 그 몸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배우로 솔직히 되게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도 나만 오른쪽 신장에 이제 혈류랑 기능을 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보려고 찍었거든요. 아, 잘 돼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깨끗한 그래프 기능 잘하고 있고 좋습니다. 깔끔하게 되셨네. 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다 진짜. 아. 걔가 지금 현재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건 이번 검사로 확인은 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기니까 네. 그동안 얘가 이제 잘 그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건 이제 본인의 역할이고 음식 같은 것도 조금 뭐 아주 짜게 먹지 않는다. 과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 생활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하튼 지금 상처는 없애고 싶으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걸 신경을 썼었는데 네. 막상 수술을 하니까 막상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괜히 신경 쓸까 봐 더. 아니 우리가 사실 종합검진 받으러 가도 무섭거든요. 그럼 떨리죠. 네. 저렇게 큰 수술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환자분이 정말 마음이 곱다고 느꼈던 게 수술실에서 보통 마취할 때 다른 분들은 막 마취되는 상황에서 욕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욕을 해요? 아니 그건 내 정신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환자분은 마취되는 순간에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딱 마취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딱 마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취를 하면서도 아버지 건강만 신경을 쓴 거예요.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 그래요? 정말 효자구나. 눈물을 한번 이렇게 또르르 흘리면서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마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신장을 바로 받아서 바로 이식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많은 이식 수술을 하셨을 텐데도 선생님들 보기에도 윤수가 정말 기특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윤수님의 그 마음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알고. 예. 많은 팬들이 그 수술실에 생겼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은 것 같아요. 훌륭한 아들이죠. 수술이요? 아, 안 무서웠어요. 아, 빨리 그냥 했으면 좋겠다. 잠깐 가족도 몇 명 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만났었는데 아빠 또 울어가지고 좀 이따 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헤어졌죠. 딱 그냥 건강히 만나자고. 어떻게 앞에 설려요? 아빠가 또 왜 힘든데. 와, 윤수가 정말 어른이네. 정말 기특하다. 진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와. 이제 연기를 하고 있고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한다 했어요. 그래서 잘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알아서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와. 병원도 혼자 찾아보고 그냥 신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연락을 다 했었고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다들 반대를 하시니까 혼자 알아봤겠죠. 병원도 직접 찾아가서 혼자 이렇게 뭐 입원도 해서 검사 받고 기본 검사는 다 하고 어떤 피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8통, 9통을 처음에 뽑으니까
그게 한 여러 번 계속 해봤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도. 아, 야, 아이고 힘들겠다. 정신과 상담도 하고 스스로 의지로 하는 거냐 이런 게 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혼자 묵묵히 했던 것 같아요. 야. 참 이게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건 네. 윤수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네. 와 진짜 어른입니다. 어른입니다. 어른이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네. 너무 깊다. 아빠가 그냥 건강만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어하고 하고 힘들어하고 좀 지쳐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가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커진 것 같아요 마음이. 27살이잖아요 나이가. 아니 이 수술이 보통 큰 수술입니까? 어린 나이에 기특하지.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상태가 너무 좋아. 아버님도 지금 건강 상태는 아주 잘 회복하셨고 네, 유지하시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수술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버님이 잘 회복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아 다행이다 진짜.